Hello，大家好。Winsucker 足球教室个人技术篇，今天要跟大家介绍一些比较高难度的技术。今天不是我做示范，要介绍大家一位韩国的教练朋友，也是一位我非常敬重的前辈教练，是教导个人技术的达人。他目前正在指导7名职业选手，其中5名是在西班牙职业俱乐部，那另外还包括一些青少年国家代表队的选手。성우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. 일단 가장 다른 차이점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. 제가 힘들게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. 그럼 거의 이렇게 녹초가 돼요. 근데 성우는 아침, 오전, 오후 운동을 시켰는데 또 제가 이렇게 저녁 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녁 시간에도 애가 없어요. 가만 보면 또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내가 하루 이틀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매일 그렇게 하더라고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뭐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축구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. 这边真的他同意之后，跟大家分享之前他在台湾所录制的一些教学影片。 就是说，以那个人牌的最后一个人为中心，以你的头为中心，过你的头就好了。老肩，你 바닥 이렇게 했잖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는 방법이 있고 발끝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. 내 장신 翘起来.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슈팅은 약해. 但是 내가 力道 比较 弱一点. 나는 안 세운단 말이야. 발끝을 밑으로. 不是 마냥 下压. 그래서 요 안쪽으로 여기서 컵을 드롭을 그런 거예요. 탁구할 때 탁구 그 드라이브 할때 여기서 볼을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. 도저히 위로 올리다서 여기서 차면서 여기서 여기 차면서 여기서 위로 올리잖아. 오. 今天跟大家介绍的是自由球的技术，接下来将会陆续的跟大家分享一些高难度的足球技巧。那足球教室今天就到这边哦，拜拜。